짱 그런 거는 없어요. Nope. 네, 그런 거 하면은 연극 스타일 소주마 시자 그런 걸 외웠어요. 10분 타면은 바로 2,000엔 2만 원 정도 나와요. 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온 리허라고 합니다. 저는 예전에 1년 반 정도 살았었고요. 지금 도쿄에서 삽니다. 고등학생 때 엄마가 겨울왕국을 많이 좋아해서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돼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었으니까 질서가 있고 뭔가 낭만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.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뭔가 한국어는 일본어랑 좀 비슷해서 한국어 재밌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화장실 휴지를 그 변기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적응 안 됐어요. 오늘은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점 다섯 개를 말씀드릴게요. 일본 반찬이 무제한이다. 일본은 이자카야나 그런 데 가면 반찬이 나와요. 근데 뭐 그거는 오토우시라고 해서 카드를 내야 돼요. 무조건. 근데 한국은 반찬이 많이 나와서 그게 무한이에요. 그게 너무 최고예요. 일본에서 뭔가 산츠나 캣닙이나 그런 야채를 더 시킬 때 통을 내야 돼요. 그게 좀 놀랐어요. 불고기, 고기를 좋아해요. 뭔가 근데 한국은 반찬이 많이 나와가지고 놀랬기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없어지면 아줌마나 아저씨가 갖다줘요. 일본은 안 시키면 안 나오고 같은 한국 음식점이라도 일본은 돈을 내야 되는 거 너무 많아요. 산주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일본은 객실도 많고 좀 조용하는데 한국은 옆에 사람도 많고 뭐 옆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이쪽에서도 술도 마시고 좀 시끄러운 분위기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도로가 넓다. 한국은 도로가 너무 넓어요. 제가 강화문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. 그리고 한강? 한강 옆에 있는 도로도 너무 넓고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이쪽이랑 이쪽 두 개만 있어요. 근데 한국은 세 개씩 있거나 진짜 넓어요. 그게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. 뭔가 한국은 도로가 넓으니까 더 차가 많다고 느껴요. 뭔가 한국은 환승이 너무 편해요. 일본은 천절 이름이 좀 복잡해요. 뭔가 뭐뭐뭐뭐성 뭐뭐뭐뭐성 뭔가 한자 이름인데 한국은 뭐 숫자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그게 너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도 너무 쉬웠어요. 그리고 한국은 택시가 너무 싸요. 제가 일본에서는 거의 택시를 안 타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택시를 타요. 너무 편해서 편하고 너무 싸요. 10분 타면은 바로 2,000엔 2만 원 정도 나와요. 뭔가 가까운 데면 뭐 친구 있으면 같이 타는데 거의 안 타요. 애플에도 뭐 몇 분 걸린다 그런 것도 나오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것도 나오고 버스도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. 한국은 뭔가 버스도 운전이 좀 거칠다. 거칠해요. 뭔가 좀 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거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택시 기사님도 뭐 착한 사람도 많은데 좀 무서운 사람도 좀 많았어요. 뭔가 에이씨 그런 욕 가는 사람도 좀 많고 뒤에 타는데 운전하면서 욕 가는 기사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음주 문화. 뭔가 한국 친구들은 술 엄청 세요. 엄청 세고 잘 마셔요. 제가 일본에서는 소주 같은 뭐 사케? 그런 거를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건 문화다! 라고 소주 마시자! 그런 걸 배웠어요. 근데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친구끼리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본 술집은 뭔가 하나씩 시켜요. 한 명? 한 병씩? 여자들은 뭔가 칵테일이나 사워 같은 걸 자주 마셔요. 그래서 다 같이 술을 한 병 시키고 짠! 그런 거는 없어요. 뭔가 그런 거 하면은 한국 스타일. 일본 술집은 조용한 것 같아요. 옆자리에서도 뭐 짱! 하고 좀 시끄러웠어요. 근데 좋았어요. 저 많이 배웠어요, 술 게임. 저는 파니파니. 하늘에서 내리는 MT도 가봤어요. MT도 가봤어요. 뭐 다 같이 모이고 하고 그렇게 친해졌어요. 뭐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보다 뭔가 바에 뭐 친한 친구끼리 모이고 마시는 그런 거 같아요. 일본은 소주는 안 돼요. 근데 소맥
소맥은 뭐 소주 맛이 안 나서 쉽게 마실 수 있는데 좀 있다가 죽어요. 네 번째는 인사. 뭔가 오랜만에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다 잘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? 그런 거를 해요. 근데 어떻게 지냈냐고? 잘 지냈냐고? 그냥 평소대로 나 지냈는데 뭐 이래요. 그래서 뭘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걸 얘기했어요. 그런 인사를 그냥 해도 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인사야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이. 뭔가 한국은 뭐 식사하셨어요? 그런 인사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웠어요. 일본은 안부를 묻는 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잘 지냈어 그런 말은 없어요.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시라시부리가 오랜만이다 그냥 그 정도? 질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어른 사람한테 존댓말 많이 쓰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2살이나 3살 차이면 그리고 친하면 그 반말로 하는데 한국은 좀 형, 누나, 언니 그런 뭔가 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좀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본보다. 일본에서는 노인석이 비어있으면 앉아도 돼요. 비어있으면 그냥 앉아도 되는데 한국은 주변에 사람 없어도 안 앉아요. 그게 좀 놀랐어요. 다섯 번째는 어떤 음식이라도 배달 가능.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뭐 맨날 배달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저는 치킨? 치킨 제일 좋아했어요. 뭐 한국은 24시간 배달 가능. 그게 너무 진짜 좋았어요. 뭔가 집 아니라도 한강이나 공원에서도 배달 가능하고 24시간 가능하고 그 전류도 많고 한국은 진짜 배달 문화가 진짜 차이인 것 같아요. 양꼬치나 마라탕도 배달을 지금 가능하다고 들어서 놀랐어요. 뭔가 최근에는 일본도 우바이츠라는 배달 생겼는데 뭐 잘 되어 있지 않아요. 뭐 24시간도 안 되고 제가 사는 지역이 뭐 토시인데 제 집까지 배달 안 돼요.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여자 9명으로 같이 살았었어요. 그래서 뭐 몇 개나 시키고 그 다 같이 뭐 이거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마켓콜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뭔가 음식 재료만 시키고 자기 집에서 요리하는 거 그런 재료 같은 것도 뭐 배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저는 한가엔 가면 아 한국에 와서 좋았다라는 걸 좀 느껴요. 한가은 너무 라인이 너무 넓잖아요. 그리고 야경도 너무 이쁘고 일본은 그런 야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강 코몽도 뭐 이쁘고 뭔가 그런 풍경 보면 아 한국에 왔다 아 이게 한국이다 그런 걸 느껴서 너무 좋아요. 한국 사람이 일본에 오면 먼저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놀라실 것 같아요. 지하철, 전철, 그리고 택시, 버스 다 비싸요. 일본에 오면 택시 변사절 못할 것 같아요. 오늘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점 다섯 개를 말씀드렸는데요.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